아니 얘네들은 또 뭐야? 이미옥 씨를 도와주러 온 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어쩌자는 건데?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용기를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사장 회장 만나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하고 그래야지. 나도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부당한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 취소하라. 지금 취소하라. 장난쳐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안 돼 보여서 동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LK에 들어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오, 미쓰리 진짜 너무한다. 그러게, 아침잠도 못 자고 달려나왔구만. 오우, 성깔 있는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부당한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 네가 취소해라, 네가 취소해. 강호야, 네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선 정규직들은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부담스러워해.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 게다가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선례로 남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네가 정말 이미옥 씨를 도와주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이런 무대뽀가 먹히겠니? 아니 당신들! 아니 지금 남의 회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왜 이래요? 지금 누구 몸에다 손을 대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 부당한 인사명령을 취소하라, 취소하라. 실망이야. 그깟 계약직 여직원 일로 나한테 부탁을 하러 오다니. 내가 그런 일로 찾아오라고 그랬나? 제법 야망이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남들한테 광고라도 하고 싶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해고를 당하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가? 그런 일이 뭐 어제 오늘 일이야? 죄송합니다. 조직을 뭘로 알고 있는 거야?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말라가 침묵단체 같은 건 줄 알아? 아닙니다. 나한테 그런 부탁이나 할 생각이면 두 번 다시 아는 척하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번 일은 안 들은 걸로 하지. 신입이라 봐주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자네 골프 하나? 아니요, 아직. 내가 쓰던 골프채 하나 줄 테니까 틈틈이 연습해도. 예. 가봐. 아니 업무 내준 지가 언젠데? 아 리포터 제출 안 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바빠서? 오늘 안으로 내겠습니다. 남의 일에 그렇게 나서길래 자기 일은 다 한 줄 알았지? 아무리 신입이라고 철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회사를 뭘로 보고 그따위로 까불어? 수석 입사로 배는 게 없는 거야?
난 그 수석이라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말이야. 진짜 수석 맞아? 어디 회사 로비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회사 망신이라 덮어두는 거야. 입에 올리기도 쪽팔리고. 그리고 내가 아침 회의 시간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길게 얘기 안 했는데 회사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거든. 우리 같은 셀러리맨들은 회사가 곧 인생이야. 짧은 소견으로 아는 척 나서지 말고 당장 리포트 제출해! 유봉삼 씨. 예. 리포트 봤는데 문제점도 잘 지적했고 뭐 보안책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조용히 떠나면 될 거 아니야! 왜 남아있는 사람까지 곤란하게 만들어?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지금 올라가서 점심도 못 먹고 무슨 개쪽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당신 같은 계약직 하나 때문에 왜 부서 전체가 불편해야 돼? 일을 못하고 있잖아, 일을! 부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 이건 또 뭐야? 아무리 계약직이라 그래도 같은 부서에서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뭐? 저렇게 잘리는 사람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부장님도 언제 명퇴당할지 모르잖아요. 아주 악담을 해라, 악담을. 이거 나이만 먹어가지고 이거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래, 김숙희 씨도 이참에 같이 그만두고 그 시집이나 가지, 그래. 너무하세요. 언니! 아주 생쇼를 해라, 생쇼를. 아이고, 씨, 배고파,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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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떨어진 놈. 에휴, 씨. 하고 있지 마. 혼나기. 여기가 무슨 학교냐? 별일 없었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임마. 아, 안 잘려. 지금? 아, 뭐 기획안 하나 쓰고 있었는데. 아, 너 참 전화 잘했다. 뭐 물어볼 게 있었거든. 어, 야, 야, 나중에 전화할게. 여기서 뭐해요? 나 때문에 입장 더 곤란해진 것 같은데 미안해요. 난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나 때문에 화났어요? 아니요. 고마워요. 솔직히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그쪽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 처음
본 순간 햇살에 손이 대.